왜 본인 사주를 놔두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네. 어? 이게 내가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랬죠. 본인은 직접 와야 된다고. 근데 이 신점 보는 거 처음 아니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그 본인 사주가 일반인 사주가 아닌 건 알죠? 우리 같은 기운이 많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니까 그것 때문에 직접 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래요. 제일 처음에. 내가 본인 사주 딱 받았을 때그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그쵸.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래요. 본인 일반인으로 못 산다. 본인 일반인으로 살면 엄청 힘들어. 지금도 이미 풍파를 맞으면서 살고 있잖아. 그쵸. 그것 때문에. 그건 본인은 지금 상담해줄게. 그거 말고 딴건 없어. 근데 만약에 예빈님, 이런 거를 배제하고, 본인이 제작기를 가야 된다라는 거를 배제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기해줄 수 있는 거딱 하나 있대요. 그 남자. 남자랑 헤어지는 거? 이미 본인도 알고 있다고도 나한테 말을 했고. 너 신청하기 전에 점집 갔는데 그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아니요, 제 그럼. 짝이 아니라고. 본인 짝이 아니야. 이별서 들었다고. 그리고 이게 내가 봤을 때도 그래요. 오랫동안 만나는 걸로 보여지지가 않아서 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길어도 내년이 마지 노선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길어도. 그래서 혹시나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접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는요. 그리고 왜 아까 애기도 나한테 물어봤잖아. 제가 볼 때는 본인 사주에 애기가 없어요. 임신이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좀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오는 걸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일 괜찮은데 아기가 둘밖에 없다고. 근데 제가 아기가 둘이 있거든요, 사실. 전 남편한테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양쪽 나팔관을 절제해야 되는 수술을 두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없다고 하신 거구나. 네. 그래. 안 돼. 힘들어. 일반인으로 살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대요. 본인은. 저도 그게 미치겠어요. 그쵸. 이게 우리가 보통 이런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은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개명도 하고 그랬겠지. 조금 좋아지고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첫 번째로는 개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름을 잘못 바꿨다고. 안 맞아요. 제가 볼 땐. 거기도 그 팔자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름에 그런 팔자가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민주에도 있는데 예빈이란 이름에도 있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 사주에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갖다가 붙여도 그렇게 똑같이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 사람의 사주팔자를 봤을 때, 일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제작기를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제작기를 가야 되는 사람들은 이름을 아무리 많이 바꿔도 효과가 없어요. 조금 좋아지는 건 있어. 근데 자칫 잘못해서 이름을 잘못 바꾸게 되면 더 풍파가 이제 많이 오는 거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그 말을 들었던 것 같아. 전 이름에도 그런 기운이 있고, 지금 이름에도 그런 기운이 있다.
내가 볼 때는 이름에 그런 기운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주팔자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대. 본인 인생 사는 게. 몸으로도 치이고, 돈으로도 치이고, 자식으로도 치이고, 직업으로도 안 치인 곳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돈이 모이지도 않고 일을 하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길어야 한두 달이면 이제 하기 싫거나 많이 아파서 그만두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신테스트 같은 비용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기도 해요. 신테스트는 받지 마세요. 아,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네, 하지 마세요. 그거 뭐 받으라고 했었어요? 다른 곳에서? 네, 한 번 들었어요. 한 번? 받지 마요. 본인은 우리 무속, 무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네. 저는 무속인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로 그 신테스트에 관련된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본인은 무속에서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신테스트를 받아도, 그쪽에서 내림굿을 받아도, 이게 나아지는 걸로 보여지지가 않아서 그래. 그 말문 터진다라는 저희가 표현을 써요. 왜 우리가 말문 튼다라는 거는 우리 이제 상담 시작한다라는 뜻이잖아. 그쵸? 어르신들 공수 준다라는 뜻인데 본인은 말문 못 열어. 무당하면. 그거 뭐 신테스트 받는다고 뭐 돈 모으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내가 봤을 때는. 하지 마요. 본인 하면 더 안 좋아져요. 그리고 지금도 몸이 성치 않잖아. 근데 그것까지 받아가지고 몸 더 안 좋아질래? 그건 나는 아닌 것 같아. 우선은 제가 지금 봤을 때는 혹시 본인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는 직접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강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천천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직업은 일은 우선 조금 더 다니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그만두면 또 가는데 구해야 되잖아. 근데 옮기는 것도 내가 봤을 때 지금 힘들어 보여.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셔도 조금만 더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이미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부분이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는 않거든요, 어르신들께서.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설명을 해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왜 제가 아까 저는 이제 무당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보통 제자라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무속인 분들. 그리고 이제 여자는 이제 비구니, 스님. 스님.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비구니가 스님이잖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도법. 저는 도법 제자거든요. 근데 저희도 똑같아요. 신점 보는 것도 똑같고, 어르신 싫어가지고 본인한테 말씀 이렇게 전달해주는 것도 똑같고, 그 무속인 분들은 법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희도 그런 게 다 있어요. 어르신들 다 모시고 살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 공부 단계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본인 같은 경우도 그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걸로 보여요. 우리가 타로도 밥이고 타로 카드? 타로도 보고 전직도 몇번 다녀봤는데 다 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군데서는 장군이라 그러고 한군데서는 장군? 대신할머니라고 하고 다와 계시는데 왜 네가 안 받고 이러고 있냐고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못 믿는 게좀더 큰것 같아요. 제가 봤을 설령. 때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믿음이 안 가는 이유라고 해야 되나? 본인들이 상담을 받았을 때 믿음이 안 가는 이유?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왜 우리가 사람은 다 자기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나도 내 영혼이 있고 본인도 본인 본체 영혼이 있단 말이야. 본인 영혼이 그 사람들을 탐탁치 않아 해.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약간 고깝게 생각한다고, 그 사람들을. 본인 영혼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인간은 마음이 안 가. 왜 그렇잖아. 우리가 그냥 회사나 그런 거, 대인관계 다 펼쳐놓고 봤을 때, 본인이 조금, 이렇게 약간 낮게 본다고 해야 되나? 고깝게 생각한다라는 거는 약간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사람한테 믿음 안 가잖아. 사람 대 사람으로만 봐도. 근데 본인 영혼이 그 사람들을 굉장히 고깝게 생각해. 너네들이 감히 나를 케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인이 믿음이 절대 안 가요. 본인 상담 많이 받았구만. 적당히 본인, 적고 많다면 많아요. 그니까. 근데 봐봐. 본인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 봐라.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찾을 수 있나? 내가 봤을 땐 없어. 본인이 봤으면 더잘 봤지. 그 근데 사람들은 저는 본인 못잘 봐. 안 보여서. 그게 막 일부러 본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왜 우리 보통 사람들 촉이 좋다라고 하잖아. 그런 거. 그 뜻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그 뜻이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 사주 읽어낼 수 있는 사람 없어. 왜 우리가 보통, 나도 점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하기 전에. 그러면 저도 비슷한 얘기, 듣곤 했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이 많진 않아요. 저한테 뭐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고, 그리고 뭔가 뭐 선녀가 왔다, 뭐 동자가 왔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경험이 저는 굉장히 적은 편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처럼 이렇게 조금 높은 공부, 많은 공부를 하는 제자들은 저희의 사주팔자를 100% 읽어내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가 회사로만 따지면, 그, 대표들 있잖아. 회사의 높은 사람들은 밑에 있는 자기들이 경험이 많고 공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밑에 신입사원들 들어오면 되게 파악을 빨리빨리 잘 하잖아. 그쵸? 근데 신입사원들은 반대로 그렇지 못하죠. 그 차이에요. 본인이 상담을 받으러 간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사주팔자를 읽어낼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한테 나는 같다고 봐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게 방대하고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전화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혹시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한번 직접적으로 만나뵙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저는 직접 오셔야 될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다른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본인 이길 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네요. 돈이 많이 드는 돈이? 왜그 내림반 돈이 너무 많이 들까봐?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다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을 안할 수는 없어. 그쵸? 근데 저희는 뭐 제가
손님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고, 저희 선생님도 저희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 제작길 간다고 마음만 먹으면 돈은 생긴다고 해요.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돈은 무조건 생긴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본인 마음이 먼저지. 저는 그렇게 봐요. 본인만 마음을 굳게 먹으면, 돈에 관련된 부분으로서는 나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근데 제가 검사도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뭐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네 외우는 것도 잘 못하고 아,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네뭐 공부 잘했겠어요? 시험에도 좋지 않아서 제가 또 장애인 등급도 있고 하다 보니 아유, 저는 뭐 공부 잘했겠어요? 저 공부 엄청 못했어요.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저도 굉장히 공부 못했고,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아팠었어요. 저는 혹시 간질이라고 아세요? 제가 원래 그거 환자였어요. 근데 나는 간질, 뭐 공황장애, 불면증, 틱 알죠? 틱. 틱. 뭐, 다 있었어. 나도. 게다가 공부도 못했지.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제가. 근데 저 지금 다 나아가지고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요? 왜 우리가 신병이라는 말을 쓰잖아. 신병 무병이라는 말을 쓰잖아. 본인은 그 신병 무병이 다 그쪽으로 왔네. 정신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공부 막 이런 학교에서 하는 공부 잘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